두 번째는요, 교리도상의 변천 과정이에요. 교리도상의 변천 과정. 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교리도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세 가지 단계로 교리도가 변하죠. 제일 처음 교리도가 나타나는 교서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교리도, 도해, 도, 도. 이 그림이 제일 처음 나타나는 책 이름. 다 했는데 지금 전부 다 까먹었어요. 또. 그런 게 지금 까먹어야지 된다니까. 그래, 내가 또 말하지. 첫째 교리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교서 이름이 뭔가 하면 육대요령. 했잖아요, 제가요. 육대요령의 교리도. 했죠? 육대요령이. 교리도가 6대요령이 나옵니다. 6대요령에는 사요가 들어갑니다. 교리도에 사요가 들어가요. 6대요령에는 뭔가 인생의 여도, 공부 여도 해가지고 다 들어가요, 그것이요. 인생의 여도는 뭡니까? 사은사요죠? 공부 여도는요? 삼업팔조죠. 그게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아, 근데 사요가 6대요령에 들어갔는데 그 뒤에 나온 교리도가 뭡니까? 6대요령 다음에 나타나는 교리도를 거리 보이신 책 이름. 교실천도에는 이제 대산종사님이 이걸 이제 실천하는 것을 도회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으로 만든 것이 이제 이것만은 그, 저, 그 차트로도 넘기고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죠. 교리 실천도요. 그거 말고요. 교리도. 에이. 불교 정전이잖아요. 이두 번째 나오는 교리도가 불교 정전에 두 번째 나와요. 그러면 이 불교 정전에 사요가 빠져버렸다니까. 불교 정전에. 사요가 빠지고 제가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창타님. 보원의 강령이 들어갔어요. 사음 보원의 강령이 사요 자리에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 보원의 강령이 들어갔어요. 아까 제가 법회 준수 저쭉 했죠. 보원의 강령이요. 그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보원의 강령이요. 불교 정전에서 사요가 빠졌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사요의 교리적 이치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현재의 교리도로 완성된 책이 뭔 책이라고 그랬죠, 제가? 역사를 얘기해도 다 까먹고 하여간 하는데, 그게, 자, 원불교 교전이에요. 참을. 이 교전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원기 47년에 나와요. 원기 47년에. 원기 47년에 원불교 교전이 나오면서 이 교리, 원불교 교전에 현재의 교리도로 완성됐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사요가요, 6대요령 사요, 교리도에는 사요가 들어갔죠. 불교정전 교리도에는 사요가 빠졌죠. 또 원불교 교전에는 사요가 들어갔죠. 그게 들어갔다가 빠졌다, 들어갔다. 이 과정을 거쳤죠. 이런 변천 과정에서 볼 때, 사요가 조금 홀대된 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이죠. 교리도상에서 변천 과정에서 사요가 들어갔다 빠졌다. 또 들어갔다. 이렇게 되니까는 변천 과정에서 사요가 경중을 따질 때 별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게 신학문에 들어갔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거 이제 알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사회 문제. 한국 사회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제정된 교리다. 한국 사회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제정된 교리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요 저 내용들 보면 가그 불합리한 차별제도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 나오는데 보면요,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별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요는 지역적 제한을 가진 교리다. 이거요, 참말로 제가 참 지역적으로 제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성을 지향해야 되죠. 맞잖아요. 세계성을 지향해야 될거 아닙니까? 세계성을 지향해야 될 종교 교리가 뭐입니다. 한국 사회에다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사유를 제정했다. 이러면은 지역적 한계가 노정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일본에 교화하러 갔다 온 분이 그러셨어요. 일본 교화하러 갔다 오신 분이 어느 교무님이요. 일본은 이미 사유가 일본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 이큰 문제죠. 그러면 이 종교 교리가 뭐입니까? 한국 사회에다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제정을 했으니까 세계 사람들에게는 안 먹힌다 이 말이거든. 이게 먹히는가 안 먹히는가 한번 볼까요? 내가 한 가지만 딱 예를 들게. 자력 양성 그랬죠. 가만히 있어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요, 한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문제점은 뭔가요? 사요의 실천의 제한성. 실천의 제한성. 이게 뭔가 하면요, 자력양성하면은 자력양성하고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는데 제한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실천되면은 그냥 그 교리는 소용없는 교리가 되잖아요. 그게 종교 교리는요, 항상 뭔가 하면 영원성으로 가야 합니다. 영원성을 가져야 돼요. 영원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교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영원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종교 교리에서 합당한 사실을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지. 만약에 말이죠, 실천 어느 정도 실천하면은 그러면 자유는 끝나버린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두 문제도 아주 큰 문제죠. 근데 제가 이두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니까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내가 이걸 하면서 했는데. 자력 양성 그랬죠? 우리가 뭐 자력 좀 양성해가지고 자기가 자력으로 살면 될거 아닙니까? 자력을 양성하면 되는데요. 자력 양성의 구경은 어디냐? 어느 자리냐? 정신의 자주력,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세 가지 하면 돼요. 세 가지 하면 되는데. 자, 그 자력의 극치는 어느 자리냐? 어떤 자리냐? 자력의 극치가 어느 자리냐? 모르겠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력의 극치. 자력의 극치는 뭔가 하면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요, 일수지천, 일수지지 이렇게 하셨죠?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고 사방으로 걸음을 걸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맞네요.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죠? 그랬죠? 일수지천하고 일수지지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부처님은 뭐죠? 독존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을요? 독생자.
우리 대종사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만세 멸도 상동로. 그랬죠? 동로. 동로. 산동로. 만세 멸도 상동로. 이리 대단하지 말아요. 자, 자력의 극치는 어디냐? 제가 생각할 때. 보세요. 자력의 극치는 독존, 독생, 동로. 이 자리에 가야지만이 자력이 극치가 달성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연타님 가실 수 있겠어요? 아, 이 자리에 가셨어요? 네. 아, 예, 그렇습니까? 자, 대단하시네. 예, 맞습니다. 자, 은혜님 갈 수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예. 보세요. 옥타운. 제한성이 있습니까, 사유가? 제한성이 있느냐고요. 이것이 쉽게 우리가 이 자리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독존, 독생, 동도 이 자리를요. 쉽게 체득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요, 공부의 구경처에 가야만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독존, 독생, 동도가 말입니다. 우리의 공부가 말입니다. 이게 돼가지고요, 대각 열의 위, 지극한 그 자리에 가야만이 말이죠. 독존, 독생, 동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사유가 가지고 있는 실천의 제한성, 지역적 한계, 다 깨지죠.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요. 필요 없는 걱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해석을 못 하니까. 사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요, 이게 다 해결되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아직도 요두 가지는 지금 남았어요. 요거는 지금 해결했어요. 해결했죠? 요두 가지는 지금 해결했죠? 제가요? 이건 말씀드린 것으로서요? 자, 해결했고. 요두 가지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사유 교리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교리의 성격을 그럼 제가 규정을 한번 할게요. 요 성격, 교리의 성격. 사유교리의 성격. 자, 교리도상에서 보면 저 사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 사유 밑에 뭐가 있어요? 저 교리도에. 본적 불공. 본적 불공. 그렇죠? 안 보입니까? 예. 본적 불공이에요. 본적 불공. 이거를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은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사은에 대해서는요. 사은은 본해야 되잖아요. 사은은 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은 교리는요, 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의 강령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본의 강령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본의 강령. 근데 이 본이 사은은 중요한데, 사은 교리는요, 이 본이라는 것은 뭔가만은 곧 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공이다. 불공을 잘하면 본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불공을 잘하면 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자, 본적 불공. 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본적 불공. 그러니까 교리도상에서요, 본적 불공이라는 말을 딱 쓰셨어요, 저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적 불공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하고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본하고 불공은 이게 뭔가냐, 신앙적 성격이죠. 맞죠? 신앙적 성격 아닙니까? 우리가 사원의 무한한 위력, 그 위력이 우리는 뭐죠? 복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신앙하는 것이거든요. 법신불이 나보다도 다른 어떤 위력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법신불을 신앙을 하는 것이지, 나보다도
다른 위력을 베풀지 못하면 우리가 법신부를 신앙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번에 누굴 찍었는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누굴 찍어도 그 사람이 나보다도 나을 것이다 했겠는 게 찍었을 거 아닙니까? 보은적 불공. 우리가 사은 보은을 한다 하자. 그것이 뭔가 하면요. 사은 교리에 대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덕목 아닙니까? 근데 그 보은은 바로 뭐냐? 불공이다 이 말이죠. 불공. 불공. 불공은 뭐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공은요. 부처님에게 공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불공은요. 부처님에게 공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하면 신앙이죠. 부처님에게 공드리는 거 신앙 아닙니까? 자, 그 부처님에게 공드리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불공을 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공은요 신앙의 행위예요. 어째 불공 좀 잘 하십니까? 모형교단 교단 불공 잘 하십니까? 예, 이제 흔드시네요. 자. 그래서 법신불 신앙의 방법이 보은이거든요. 맞죠? 법신불 신앙의 방법이 보은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은은 뭔가 불공으로 보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불공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법이 불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불교는 말이죠. 법신불의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불공을 통해서 신앙하거라. 이 말이죠. 확실하죠? 여기까지 이해 없죠? 이해 없습니다. 근데 불공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불공의 방법. 두 가지인데 첫째 뭡니까? 불공의 방법요. 아이 순서별로 해야죠. 진리 불공이죠. 진리 불공이시죠. 불공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대중선생님 법에 의하면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실 불공. 이걸 당체 불공. 아직 그까지 나가지 말고요. 자, 여기까지만 지금 합시다. 자, 두 가지지요. 확실하죠? 불공의 방법이에요. 진리불공, 사실불당체불공. 자, 이 두 가지가 확실한데, 우리 원불교는요, 그런 게 이제 불공을 하는데, 이 불공의 대상은 뭔가 하면요, 진리불공의 대상은 누가 됩니까? 법신불이 되죠. 당체불공의 대상은 뭐 됩니까? 사은당처. 맞죠? 사은당처다 이 말이죠. 사은당처. 이게 이제 법신불이 불공하고 사은당처에 불공하고.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불공을 겸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겸해져야지요. 이 두 가지 불공의 방법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불공을 잘하는 사람은요 당체불공도 잘 돼요. 당체불공을 잘하는 사람은 진리불공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불공 따로 있고 당체불공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두 불공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은당체도요 법신불에 응하시니까 법신불 자체예요. 이 지금 내가 문필 이거 쓰죠. 이것도 말입니다. 법신불이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법신불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우주만유 모두가 뭔가 하면 법신불의 화현이죠. 아니 화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체불공을 잘하면요 법신을 그 당체불공 속에 있는 법 이 당체가요 이거를 분필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법신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불공이 제대로 되는 거지.
칠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요. 법신이라 이 말이죠. 이 자체가 법신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 불공이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요것을 이제 조금 더 보면 법신불을 에 대해서 진리불공을 잘하면은 어떤 위력을 우리가 받습니까? 이게 이제 은혜, 예. 이 진리의 전체성, 성의 위력, 위력을 받는 거예요. 예, 사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체성, 전체성의 위력을 받는 거예요. 위력을 받는. 근데 산 당체 불공을 잘하면은 어떤 위력을 받습니까? 예? 예. 그 당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특수한 위력이죠. 그러죠? 당체가 가진 특수성. 이 위력을 받는다 이 말이죠. 당체 불공을 하면요. 우리 연타님 뭘 잘 하십니까? 예. 자, 저는 뭘 잘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당체불 갖고 있는 위력 있잖아요. 이 컵은 이게 뭔 위력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물 담는 위력 아닙니까? 담는 위력이죠. 근데 이걸 잘하고 안 깨고 잘 사용하면은요. 그 이 당체불이 갖고 있는 그 위력을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시계는 시계대로 말이죠. 이게 시간을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러거든요. 당체가 다 위력하고, 저 의자. 의자는 앉는 거 아닙니까? 잘 앉아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특수성의 위력을 당체불공을 잘하면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주만유가 다 마찬가지죠. 그게 특수성의 위력이다, 이 말이죠. 당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의 위력, 그거를 우리가 위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당체 불공을 잘하면요. 자, 그래서 원불교의 불공은요, 진리 불공과 당체 불공을 둘이 같은 것을 함께합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성공시킬 수 있는 불공법, 그것이 뭔가 하면 원불교의 불공법이다. 맞죠? 성공 안 하면 그는 불공을 잘 못한 거예요. 참 이게 재밌습니다요. 제가 여기서도 108배 계속 하거든요. 저녁에 108배 하면서 제가 염원을 다 외우잖아요. 법신불이시오. 저런 저라고요. 법신불이시오. 108배 할 때까지 쭉 내가 하고 싶은 염원들 쭉 하잖아요. 그 소망을 그 염원을 말이죠. 얘기하면서 108배를 하는 그 기쁨. 하여간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 두 가지 불공. 이거 확실하죠? 자, 우리 불공, 우리 신앙법, 신앙의 말이죠. 정말로 원불교 신앙의 아주 경쟁력 있는 강점은 이것이다. 이 말이죠. 진리 불공과 당체 불공을 같이 겸하게 한 거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모든 것을 성공시키느라. 그래서 전체성의 위력, 진리불공을 통해서는 전체 진리의 위력을 받고, 당체불공을 통해서는 그 당체가 가진 특수한 위력. 그 사람이 뭔 직책을 갖고 있으면 그때 그 직책에 그 사람이 위력 갖고 있죠. 그걸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네, 말이. 그런데요, 사은 당체 불공은요, 사은 당체 불공은 어떻게 되냐면, 우주 만유가 다
불공의 대상이에요. 그러죠? 사은당체 불공은 우주 만유가 다 이제 불공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근데요, 우주 만유 중에서요 가장 권능이 수승하고 권능 가지고 있는 특수성 있죠? 이 특수성이 제일 강한 존재가 뭔 존재겠습니까? 뭐 연결당 맞았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우주 만유 중에서 가장 권능이 수성하고 뛰어난 것이 뭔가 하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인간. 인간. 그래서 천지인 삼재 그러죠. 죽어서 하나, 사람. 천지가 있어도요, 인간, 인이 없으면은요, 천지는 공각이에요. 인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람이 중요해요. 얼마나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 이 컵하고 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책상하고 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주 만유, 벌레 지갖고 우주 만유 다 소중하다고 그랬죠. 그 다 은혜라 그랬죠. 근데 그 많은 은혜 중에서 말이죠. 가장 권능이 그래도 당체불 중에서 특수성, 특수성의 권능을 뛰어나게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람이죠. 맞죠? 이건 뭐 확실히 알면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이 사유는 뭔가 하면요. 당처불공의, 어디 갔어요? 당처불공. 당처불공의 한 방법이에요, 사유는요. 한 방법인데, 그 대상을 말이죠. 당처불공의 대상을 사람 부처님으로 한정한 것. 아시겠죠? 사람 부처님으로 한정했다 이 말이죠. 당체불공. 당체불공 그러면 우주 만유 전체가 다 불공의 대상이죠. 그 중에서도 말이죠. 가장 권능이 뛰어나고 수성한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의 대상을 한정시킨 것. 이것이 뭔가면요. 사요불공이다 이 말이죠. 사요불공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고도 모르면은요, 이게 정말 사람 부처님. 자, 이 사람 부처님.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런가, 인간불이라 그래. 그래서 사유는 인간불. 인간불에 대한 불공의 방법이다. 인간불에 대한 불공의 구체적 방법. 인간불에 대한 불공의 구체적 방법. 그것이, 그것을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주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셨다고 제가 석굴암 일연첩 얘기했죠. 아니, 석굴암 일연첩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석굴암 일연첩에 어떻게 쓰시다고 제가 그랬죠? 자, 조성광 선지님은 석굴암 일연첩에다가 어떻게 쓰신가 하면은 경주 가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참배를 하시고 사진, 기념사진 찍으시고 그러니까 스님이 보니까는 아주 비범하신 어른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연첩에다 한 말씀 써주시라고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조성광 선지님이 거기다 쓰셔요. 일연첩에다.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이제 그 조성광 선지님이 당신 일대기를 쓰시면서 대종사님 배송하고 다니신 그 과정을 쭉 저 글로 써놨어요. 6필로요. 6필로 써놓은 것을 제가 그 이제 판본을 하나 제가 갖고 있어요. 거기다 어떻게 쓰신가 하면요. 토함산 석굴암 무업을 도중생 얘기했죠. 전에 제가. 포함산 석굴암 말 없는 부처님 중생을 제도하네. 멋지게 썼죠? 조성광 선지님이 포함산 석굴암 무업을 도중생 말 없는 부처님 중생을 제도하네. 참
무어불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말 없는 부처님. 탐산 부처님은 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오는 중생들 절 받고 제도하고 그러잖아요. 표현 멋지게 하셨죠? 탐산 석굴암 무어불도 중생 이렇게 쓰셨어요. 아 근데 그 밑에다 대종사님께서 패를 드리니까 대종사님 어떻게 쓰신 거예요? 자 보세요. 무정한 석굴암도 많은 사람의 찬미를 받거날 받거날 국한문 혼용으로 무정한 석굴암도 많은 사람들의 찬미를 받거날 항차의 말이죠.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랴. 구별력 있는 사람. 우리 사람들은 유정물이 내가 구별 다 하죠. 구별하는 무정한 석불도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구별력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얼마나 대접받는 시대가 와야 되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인간불이 존속받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에 맞는 법을 나는 열겠다 하는 포부를 석굴암 이름첩에다가 밝히셨어요.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석굴암 그 이 한 말씀이 말입니다.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랴. 구별력 있는 사람은 많은 숭배를 받을 거다 앞으로. 그런 숭배를 받는 법을 나는 내놓을 거다 이 말이죠. 그 숭배를 받는 법이 뭐냐. 그게 사유다. 사유예요. 자, 인간불. 야, 이제 참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야, 사유가 정말로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요. 사유는 뭔가 하면 인간불에 대한 불공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인간불에 대한 불공 방법이에요. 인간불에 대한 불공 방법, 사람 부처님에 대한 불공의 방법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인간불이 이제 우주 만유불하고 인간불에 대한 이제 차이는 아시겠죠? 이제 우주 만유불이 에 대한 것은 사음보온으로 끝내셨다 이 말이죠. 우주만유불에 대해서는요. 사음보온으로 끝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따로이 사람도 부처님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실 필요성을 인간이 주가 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느끼셔서 제정하신 교리가 사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는 첫째 인간불에 대한 불공의 방법이다. 사유는. 그래서 인간불에 대해서 불공을 어떻게 할 거냐? 자영양성 지자분이 타자녀의 공자성비. 이 네 가지로 하거라. 이러면 확실해졌죠? 사유. 자, 두 번째요. 사유 불공은요. 집단과 조직불이. 집단과 조직도 부처다. 자, 이 집단과 조직도 부처다. 이 부처라고 아까 내가 사회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죠. 사회 하나는 사회 명목론, 또 하나는 뭐라겠습니까? 실제론 그랬죠. 자, 명목론, 실제론. 실제론으로 볼 때 말이죠. 사회는 사회는 말이죠. 실제하죠. 실제하는 존재죠. 그 실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단과 조직도 그 자체가 부처다 이 말이죠.
부처의 개념이 말입니다. 사람의 집단으로 확산됐다, 확대됐다. 이해가십니까? 사람의 집단과 조직으로 확대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에 대해서 불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단에서요, 여기 길 하나 있죠. 여기 앞에 여기 길 있죠. 이쪽은 어딥니까? 총부고 저쪽은요, 대학이죠. 이 길 하나가요, 엄청 무서운 데예요. 길 하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총부도, 총부는 총부지만 또 대학도 지금 대단하잖아요. 집단 자체가. 아니, 저 대학에요. 지금요. 제가 이사장을 했는데. 대학이 세 개입니다.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디지털대학교. 아, 법인 산하에. 디지털대학교. 자. 근데 그 병원이 말입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몇 개인가? 열 개예요. 그래서 원광대학 병원, 저 양방병원 있죠? 저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몇 명이 그 양방병원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00명이에요. 익산에서는요, 1,400명이 근무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병원이 유일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 압니까? 100억을 넘어 번다니까요. 이 조그마한 익산 도시에서요, 엄청나죠? 그런 게요, 이 법인 이사장을 하면서 이제 예산 결산을 다 통과시키잖아요. 몇천억을 법인 이사장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몇천억이에요, 몇천억이요. 원광대학만 하더라도 천억이 넘고요. 병원만 하더라도, 양방병원만 하나만 하더라도 천억이 넘어요. 근데 다 보건대, 또 디지털대, 또 한방병원, 치과병원, 또 산방병원 다 있죠? 그런 게 몇천억이지. 예산 집행 규모로 봐서는 총부하고 저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맨날 이게 하나가 말이죠. 이쪽에서는 여 좀 뭐 안 해주는가. 이쪽에서는 저쪽 뭐 좀 안 해주는가. 그렇게 서로 바라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이제 불공을 잘해야 되는데 보세요, 보세요. 총부가 이제 예를 들어 말합니다. 내가 이거요, 지금 이게 예예요. 이건요, 총부가 대학에 불공 잘해야 돼요. 그러죠? 대학은 어디다 불공을 잘해야 됩니까? 총부에다가 불공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총부는 또 대학에다가 불공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사회불이에요. 사회 자체도 불이다. 그러니까 사회도 불이다 말이죠. 아까 제가 사회 실제론 얘기했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가 일단 형성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부처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불공을 해야 돼요. 사회불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회불공을 하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로 제시하셨느냐? 집단과 조직에 대한 불공, 사회에 대한 불공, 인간에 대한 불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불에서 시작해서 집단과 조직불, 사회불, 이 세 가지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방법이 뭐냐? 사유다. 멋지죠, 사요? 이런 사요를 말이죠, 우리가 받아가지고 대종사님의 법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는 거다. 이거는요, 정말로 잘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사요는요, 멋지게 우리가 실천하자 이 말이죠. 오늘 강의 들은 양반들 제가 수준 높게 만들어 드린대요. 참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요 멋지죠? 이렇게 좋은 사요를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요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특수성. 그래서요, 광대무관, 대종사님께서 광대무관 낙원세계를 염원하셨는데요,
그 강대물을 한 낙원색은 어디서 오느냐? 사요 실천을 해야지. 사요 불공 실천. 이거를 해야지만이 강대물을 한 낙원색이가 우리 앞에 오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사회불에 대한 사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광대명은 낙원색에는 안 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 구성원부터 불공해라. 맞죠? 자, 부부간에 불공해야 되고요. 자녀와 부모간에 불공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불공을 해도 가족과 가족간에 불공하고, 또 이웃과 이웃간에 불공하고.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부처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앞으로 오는 시대를요, 사람이 부처님으로 대접받고, 사람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를 염원하고 원불교를 열으셨다. 맞죠? 사람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부처님으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를 염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요. 그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원불교를 열으셨고, 그 염원을 실제로 해내는 교리가 뭐냐? 사요의 교리다. 사요 좋죠? 이런 특수성을 말이죠, 가지고 있는 사요를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제일 등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요 조목 하나하나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인사 마치고 감사합니다.